예, 44페이지에 있는 예제 3의 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 상황을 보면 두께가 10mm라고 돼 있죠. 두께가 10mm니까 t가 10이란 얘기예요. 평판의 순단면적이라는 얘기는 AN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 이렇게 대각선이 포함이 돼 있으니까 일단 순단면적의 공식을 적어 보면 AG에서 NDT를 빼고 플러스 시그마의 4G분의 S제곱 T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놓고 이제 파괴 경로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문제의 상황은 표시가 안된게 이렇게 힘 인장력이 요 방향으로 걸려 있는 거예요. 그죠? 힘의 방향이 결정이 돼야 어디가 S고 어디가 G인지를 알수 있는 거죠. 지금 힘의 방향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여기가 S가 된 거죠. 직각인 때는 이제 G가 된 거고.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풀이. 이걸 할 때는 일단 파괴 경로를 다 찾아야 돼요. 파괴 경로. 일단 파괴 경로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경우의 수를 찾아볼까요? 첫 번째는 이렇게 파괴될 수 있겠죠. 예, 요거를 AC 경로라고 하겠습니다. AC 경로. 그 다음에 이렇게도 파괴될 수 있겠죠. 다른 색깔로. 보라색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ABC 경로라고 하겠습니다. ABC 경로. 그다음에 녹색으로 이렇게도 파괴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곡선이 됐네. 지우고 이렇게. 예. 그래서 요게 ABD 경로. ABD 경로.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한 AN을 다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AN을 구하고, 여기서도 AN을 구해서 다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미니멈. 예, 미니멈이 미니멈 AN. 요게 최종적인 최종 값이 되는 거죠. 가장 불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가장 불리한 쪽으로. 가장 불리한 쪽이라는 것은 AN이 가장 작은 쪽으로 선택을 한다는 얘기죠. AN이 가장 작은 쪽으로. 그래서 먼저 AC 경로로 살펴보겠습니다. AC 경로. 첫 번째 AC 경로. 그러면 요때의 AN은 일단 AG를 구해야 되니까 폭이 요거 다 더하면 300이 됩니다. 그래서 300 곱하기 T는 10이죠. 예. 요게 AG를 구한 거예요. 빼기 N이 지금 몇 개냐면 구멍 개수가 두 개죠. 두개 곱하기 D가 직경이 얼마라고 돼 있죠? 직경이 예, 23mm라고 나와 있네요. 23mm. 그래서 23mm 곱하기 t가 10이고 더하기 시그마인데
이게 대각선이 여기 포함이 안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각선은 빼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값이 3000 빼기 40, 460이 되네요. 2540이 나옵니다. 네, 다음에는 두 번째 ABC 경로를 보겠습니다. 파단선을 이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시계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해볼게요. 첫 번째 이제 AN을 구하는 거니까 AN은 AG가 얼마냐면 300 곱하기 1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파단선을 통과하는 구멍이 3개죠. 그러니까 3 곱하기 23이 되고 23 곱하기 T가 되는 거죠. 예. T, 10. 그 다음에 플러스 일단 요 대각선. 요 대각선은 요 S가 S1이고 G가 G1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가 G1. G1과 S1이니까 4 G1분의 S1 제곱이 되는 거고 플러스 여기 T 곱하는 거죠. 플러스 두 번째 요 대각선. 요 대각선은 S1하고 G2가 되는 거죠. 그죠? S1, G2. 그러니까 4 G2분의 S1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 여기는 3000 빼기 69 곱하기 10이니까 690 더하기 4G1이 얼마입니까? G1이 G1은 65네요. 65. 그 다음에 55의 제곱 빼기 더하기 여기 곱하기 10 더하기 4G2가 100이죠? 100분의 55의 제곱 곱하기 10 이렇게 해주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2052 이렇게 나옵니다. 2052 밀리미터 제곱이 되는 거죠. 네, 다음은 ABD 경로를 보겠습니다. 3번. ABD 경로. 그럼 요거는 A, B, D 경로 이렇게 되는 거죠. AN을 계산을 해보면 AN은 일단 AG는 300 곱하기 10 빼기 구멍이 3개가 거쳐갔죠. 하나, 둘, 3개니까 3 곱하기 23 플러스 자, 이걸 보죠. 요 대각선 첫 번째 요 대각선을 보면 G1과 S1이죠. 그러면 65하고 55가 되네요. 그럼 4 곱하기 65. 그다음에 55의 제곱 곱하기 10. 여기도 10을 곱해줘야 되는 거죠.
더하기. 그 다음에 요 대각선 보면, 요거는 S가 45, G가 100이 되니까, 4 곱하기 100분의 45의 제곱, 곱하기 10.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계산해 보면, 2477mm의 제곱이 돼서, 지금 가장 적은 게 물과의 AC 경로는 총 정리를 해보면, 자, AC 경로는 2540. 그 다음에 ABC는 2502. 그리고 ABD는 2477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은 뭐가 AN이에요? 2477이 AN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AN은 얼마다? 2477mm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